자, 우리 팬텀 육성 가봅시다. 아, 근데 팬텀이 또 보는 재미가 좀 있어. 스킬 뺏어가고 모두새끼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사냥 가봅시다. 2배, 3배 쿠폰 빨고 10렙트 갑니다. 페파이차 걸 뺏으면은 진짜 편리하게 사냥할 수 있죠. 이거지, 이거거든. 지금 페파 1차 스킬을 훔친 거고요. 여기서 사냥해주죠. 요렇게 잡아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기서 페터 얼마나 키우나요? 거의 글자를 갓 글자가 마지막이었을 거야. 그 크루아 서버에서 대략 한 5-6년 됐을걸요? 그럼 2차 스킬에, 야 그럼 설마 얘도 블리디 돼요? 설마? 얘가 블리디가 된다고? 펜스파인터네. 진짜 펜스파인터. 자, 30레벨 좋아요. 자, 골드비치로 혹시 아까 페파분 좀 뵐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가 페파를 키우는 거네 지금. 또 페파를 내가 또 해봤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후딜이 심한지도 볼게요. 옆에 페파 대기하고 있다고? 자, 카디럴 블래스트. 요거를 훔치면은, 헐, 이게 올라가? 이거 되는 거야? 야, 궁금하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후딜 실하냐? 야, 이거 그냥 블래스트만 쓰는 게 낫겠다. 딜 좋으면 이게 무조건 이게 맞네. 이게 Y축이 좋아서. 여러분, 블디가 아닌 그냥 이렇게 블래스트만 쓰는 게 훨씬 좋네요. 악어 잡으러 갑니다. 악어. 와, 여기 경험치 미쳤다. 야, 악어 필요 없겠는데? 여기서 룬을 빨 수가 있거든? 룬을 먹고 그 다음에 사냥합시다. 신통룬, 마침 신통룬이네요. 자, 룬 들어갑니다. 룬 들어왔고요. 경험치 올라가는 거 미쳤습니다. 3배에다가 PC방에다가 거기다 룬에다가 골드 물약에다가. 자, 다일 있거든요? 다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과연 39에 아니 42 봐도 됩니다 여러분. 42. 자, 룬 1분 남았죠? 이제 여기서 바로 자리 옮깁니다. 어디? 이거지. 이렇게 먹어줘야지. 한번 딱 훑어주면은. 아, 여기는 잊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그치? 다시 필름 말을 옮기도록 할게요. 좀비 머시맘을 잡아서 일단 경험치를 좀 올릴게. 와, 이거 누가 이렇게 찾아놨어? 어, 고맙습니다. 굿. 얘가 공속도 좋아, 블래스트가. 이거 봐. 그리고 경험치도 좋죠? 쭉 먹어주고. 자, 이 정도면 됐고 바로 어디 갑니까? 오짜. 오차 잡으러 가요. 오차 잡으러. 어, 좀 빡세요. 근데 잡아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고 하면 어택 점령. 고고. 그렇지. 이게 적당량 경험치를 먹기 위해서는 적당히 쳐주고 다른 분들이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대미 반감이거든요. 오, 두 마리야. 여기 두 마리야. 세워줘 그거. 나이스. 자, 쌍포차 좋아. 그렇지. 59레벨 피가 이제 확실히 나죠. 반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그만 잡아도 되거든요. 저 전직하고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눈만 찾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깄네. 눈 좀 까도 될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눈 까티는 선 넘으니까. 자, 갑니다. 오, 죽어. 스틸 했다. Nope. 오, 야, 이거 뭐야? 어, 아니야 이거. 아니, 스틸이 아니고 천둥이 이렇게 나간지 몰랐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지. 랩방가 풀리면서 이제 원킬 뛰면은 쭉쭉 올라가겠죠. 아, 스틸을 박질했어? 좆됐네 지금. 이제 원킬이네. 진짜 원킬. 찐 원킬. 근데 여기는 내가 봐도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위에가 다 맞거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이걸 사냥했었거든. 경험치 봐라. 경험치 미쳤다. 86만 딱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추위기도 있어요. 그 팬텀 카드. 블링 카드인가? 86레벨. 이제 옮겨요. 바로 하둠으로 뛰어갑니다. 아, 우리 키네보 오셨어요?
피드해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올라가는 경험치가 미쳤다니까. 이게 3배의 힘인가? 얘가 좀 회피를 좀 잘하죠. 미스가 좀 잘 뜨죠. 이제 또 옛날 얘기 또 해줄게. 옛날에는 도적이 개사기 키웠던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조건 미스만 뜨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패치해서 미스가 무조건 안 뜨게 패치를 한 거고, 옛날에는 무조건 미스, 올 미스. 회피가 높으면은. 오, 블룩 나이스 샷! 가기 전에 에어파고 갈게요. 왜냐면은, 가면 무조건 1업 시켜줄 거기 때문에. 문 등장했다! 블룩 갔다 올게. 제발. 문다 서버에 영웅이 한 명 있기를. 와. 왜 다 핑크 모자 쓰고 있냐? 추출 세트에다가. 조투더 망했죠? 그래도 레어패! 블루 경험치가 좋아. 야, 경험치 보이십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죠? 신속의 룬 나왔죠? 끝난 거예요. 와, 이거 뭔 보이시죠?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갑니다! 들어가자! 와,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거기 현상금 띠용? 폴로까지 띠용? 쑥 올라가서 97, 이제 곧 있으면 4차. 여기는 이제 그만. 이제 버리고 어디? 비아르스! 존내 세네. 자, 100 경험치 넘겨서 101 찍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 갑니다. 3, 2, 1. 101 들어가자! 99%라는 거. 자, 111. 이제 4차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슛당은 뺏었고, 여러분. 캐논 슈터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바주카로 가보자. 자, 바주카! 그렇지, 이거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지! 원래 이걸로 사냥했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 스킬, 아, 자꾸 옛날에. 내 팬텀이 옛날 유저다 보니 그래. 요것도 이렇게 좋아, 이것도 이렇게. 보여요? 얘가 후딜이 없어갖고, 쫙쫙 날아다니거든, 이게. 1자 매면 이게 또 대세였지. 자, 쇼다운 맛만 보라고 보여드릴게요. 보면 쇼다운을 맛을 보여줄 때가 있어. 갑니다. 폐광. 이 조그만 맵, 이런 조그만 맵에서는 요거 괜찮지. 이 쇼다운 공속은 느리지언정 경험치는 느리지가 않죠. 할아버지 옛날 얘기 너무 재밌어요. 더 해주세요. 야, 할아버지라뇨. 이걸 이런 메이플 시절이 다 있었다 이 말이야. 자, 테모카 쫙 밀고 가면서 끝. 자, 100개 찍었다. 그러면 어디? 파이어독으로. 이제 여기서는 쇼다운 안 돼요. 무조건 바주카. 여기 이제 여기서 무조건 바주카예요. 올라가는 경험치 보이십니까? 요거든. 자, 130 들어갔습니다. 130을 찍었으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와, 2번 고고싱. 스켈레톤이 나을 수도 있어. 맞아. 거기가 훨씬 이때 여기 지형이 너무 안 좋아서. 룬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룬을 까볼게. 경험치 얼마 먹나 봅시다. 자, 천둥무 좋지. 꿀이지. 와, 키네모 미쳤다니까. 친구가 경험치 올라가는 수준 봐라. 아니, 135 찍고 커닝 커피로 가자. 커피 오신 갈게요. 지금 룬 있을 때. 와 경험치 봐.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이것보다 무조건 쇼다운이 맞아. 쇼다운 가자. 3킬 나도 경험치가 좋으니까 그냥 잡으면 되는 것 같아. 와, 미쳤다 경험치 진짜. 자, 이제 141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141 진짜 금방 찍었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41을 팬텀을 찍으면서 유니온이 몇이 됐냐 공개하겠습니다. 짠! 1169가 됐습니다. 좆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